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성환 팀장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 시초가로 한번 모두 투어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네, 그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전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노란 풍선과 같이 이런 여행 관련된 주인데요. 그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자면 이제 모두 투어는 국내 이런 대표적인 패키지 관광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란 풍선 같은 경우는 개인의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지만 그 이제 모두 투어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 추이도 안정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각국의 입국 방역도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국제선의 운항 횟수 또한도 이런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2년간 좀 눌려왔던 여행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23년까지 가파른 해외여행 상승세와 함께 실적의 정상화가 기대되는데요. 가장 좀 이제 괜찮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선제적인 비용 예, 그 구조 효율화로 업황 회복하게 되면은 좀 빠른 수익성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모두 투어가 21년에 이런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대규모 희망 퇴직을 시행했는데 21년 말에 직원 수가 665명에서 이제 2019년 직원 수의 57% 수준으로 인력이 축소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좀 효율적으로 돌아서게 됐는데 현재 인원 기준으로 월에 9에서 10만 명 정도 수준의 모객이나 여행 관리할 수 있고 2023년부터도 본격적인 해외여행 정상화되면은 업황이 회복되고 예, 선제적인 비용 구조 효율화를 가져갔기 때문에 빠른 수익성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 1,400원을 돌파했죠. 그래서 여행 비용에 대한 부담도 높아진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이 여행 산업이 불황으로 항공권이나 호텔 등의 가격도 과거보다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좀 위축되었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여행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고환율이나 고비용에 대한 부담은 이러한 여행 수요를 일회성으로 좀 그치게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눌려왔던 해외 여행 수요로 실적도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거친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매수가로는 이제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로는 2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15,000원 이렇게 제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 모두 투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홍광표 전문가님은 다음 주에 시초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예, 포스코 IC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IT와 철강의 융합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핵심 IT 솔루션을 포스코 전체 기업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 연속 공정 포스프레임을 개발하면서 일단 스마트 팩토리로 지금 계속 포스코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 따르면 라이더 기반 솔루션도 개발을 했는데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포스코 계열에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하고 연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거기에 관련된 기술도 최근에 획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1년에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지금 2분기까지 흑자 전환이 되면서 향후에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고요. 최근 수급을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지금 1개월 이상 계속 지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 되게 불안 요소지만 그래도 시총이 사실 낮진 않습니다. 9천억 이상이고 종목이 지금 6,500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총 자체는 워낙 크고 매출도 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상 6,500원대 전후 같으면 시초가로 보시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1차를 7,200원선 그리고 전체 흐름 자체가 이탈되지 않으려면 지금 5,9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기금 수급이라는 게 요즘에 워낙 변화는 강하지만 포스코 ICT처럼 매수하는 종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서 다음 주에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광표 전문가님은 포스코 ICT를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번에 김성환 팀장님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한 종목 더 저 넥센 타이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가 주가가 9월에 들어와서만 2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3분기 동안 좀 지속된 적자의 고리가 좀 끊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지난해 그 물류 대란 기점으로 비용이 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규모 분기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과거 10년간 평균 10% 이상 기록했던 영업이익률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2분기 3.6% 마이너스로 이렇게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산업의 장점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인데 이러한 능력이 훼손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분기에는 북미 판매도 회복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비용의 이런 하락 적자 해소 단초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에 그 북미향 매출이 2045억으로 이제 48%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31%를 차지했는데 이게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에 이 부진했던 북미 시장에서 영업망도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판가나 물량도 동시에 좀 개선이 됐는데 판매가 양호했는데도 2분기에 좀 적자가 지속된 이유는 물류비 탓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물류비 비중이 20%까지도 상승해서 수익성을 갉아먹었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좀 운임 지수 19% 이상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전체 물류비 부담도 30에서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핵심 원재료인 이 천연고무 가격도 2분기 중에 정점 기록하고 9월에는 한 8% 정도 더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최대 매출처가 유럽인데 2분기 매출 중에서도 33%를 차지했고요. 하반기에 이런 유럽 수요 동향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 주가의 업사이드 또한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좀 빠져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시초가로 들어가면서 목표가는 9,500원 그리고 손절라인으로는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팀장님은 넥센타이어를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고 북미 시장이나 해외 쪽에서의 판매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 월요일에 저희가 넥센타이어, 포스코 ICT 그리고 모드투어까지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종목 두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원 캐스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